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드디어 내일 4세대 소렌토 사전 계약이 시작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2.2 디젤하고 1.6 하이브리드 그리고 2.5 가솔린 세 가지 엔진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2.5 가솔린은 7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출시될 엔진은 2.2 디젤하고 1.6 하이브리드 두 종류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건 1.6 하이브리드인데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첫날 계약을 하지 못하면 올해 내에 낳기가 불가라고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기아차 내부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것인데 연못구름의 경험으로도 첫날 사전 계약을 하지 못하신다면 아마도 올해 내에는 받아보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이 빠르게 필요하시거나 6월 이전에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적어도 첫날 오전에 사전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초기 계약을 하시면 베타 테스터라는 좀 오명을 씌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찜찜하기도 하지만 믿음과 신뢰를 현대차 그룹이 조금 더 형성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우선 디젤 생산 계획은 2월에 600대, 3월에 8300대, 4월에 7600대, 6월에 6300대가 생산이 되고요. 이러한 기간 총 5개월 기간 동안 21,2800대, 그러니까 대략 23,000대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초기 반응에 따라서 뭐 충분하지 않겠지만 생산량을 좀 가변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기아차도 노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2월에는 400대, 3월에 대폭 증가를 하지만 3월에 생산되는 대수는 한 1200대, 4월에 1100대, 5월에 1200대, 6월에 1950대를 생산해서 5개월 동안 5450대 정도가 생산됩니다. 디젤의 경우 2만 대 이상이었는데요. 한 4분의 1, 즉 한 25% 정도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초기 물량의 다수가 대리점, 전시 목적과 시승 목적으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한 5,450대 중에서 약 한 4,500대 정도 그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기아차 전국 대리점이 736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리점당 디젤 또는 가솔린 모델을 적어도 한 대 정도는 전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한 확률이 한 50%라고 생각이 되고요. 300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영업소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전시 차량 외에도 시승 차량과 기자단 시승 차량들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한 뭐 1000대 육박하는 물량이 초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4500대의 물량 중에서 대리점 736개로 나누게 되면 대리점당 한 6월까지 배정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리점당 한 7대, 8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다시 월 단위로 나누면 한 대가 조금 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산을 두 배로 하더라도 사실 뭐 두 대 정도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의 단순 계산과 예상인데요. 간단히 참고 용도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4부 영상에서는 20일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서 확인된 내용을 빠르게 리마인드 차원에서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20일 당일에 뭐 사전 계약이 오픈되죠. 그리고 당일 사전 계약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사전 계약 정보가 너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이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전 계약을 시작하기 최소 하루 전에는 정보가 미리 오픈이 되고요. 다음날 사전 계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연못구름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료는 네이버 카페, 클럽, NQ4에 올라온 자료인데요. 노출된 지 이틀이 지났는데 계속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아마도 보안 해지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정보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아차의 공식 영업자료를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초기에 출시될 두 종류의 엔진 스펙입니다. 6월까지 2만 대 이상이 생산될 2.2 디젤은 202마력의 45 토크를 제공합니다. 스펙을 본다면 3세대 디젤 2.2 엔진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비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행 디젤 2.2가 13.2부터 13.6kg당 연비를 제공하죠. 4세대는 덩치가 더 커졌고 개선된 UR 엔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약 한 5% 수준의 연비 향상을 점검해 본다면 13.8부터 14.3kg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전 계약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경우 230마력에 35.7토크를 제공합니다. 전기 모터가 보통 한 59마력 정도를 추가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기 모터를 제외한다면 약 170마력 이상을 제공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K5에 선적용된 1.6 가솔린 터보의 출력이 180마력이니 근사치라고 할 수 있겠죠. 추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만약 출시가 된다면요. 약 80마력을 추가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0마력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하이브리드의 연비죠. 어느 정도가 될까요?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5.3kg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비는 사전 계약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가 오픈될 것 같은데요. 꼭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알려줬던 그 정보가 유사 범위에서 맞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신 차량에서 적용되는 빌트인 캠은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죠. 영업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리모트 360도 뷰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제네시스 GV80을 시승하면서 한층 개선된 서라운드 뷰는 앞뒤 좌우를 공중에서 3D 형태로 선택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척 편리하게 생각되었는데요. 정말 부러운 옵션이면서 큰 차량이라도 좁은 골목이 무섭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주차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해당 기능이 소렌토에서도 제공될 것 같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주차된 차량의 상태에서도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기능은 사실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내용이 맞다면요. 자신 있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ED 헤드램프와 LED 안개등 포그램프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최근 포그램프의 역할은 헤드램프가 대신하면서 사라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하단부에 제공되는 편이 당연히 없는 편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형 다이얼 변속기 하단에서 제공되는 터레인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세 가지 모드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룸밀러 외부에서 감지를 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 충돌 보조 장치와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운전자 주의 경보와 하이빔 보조, 이러한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신 차량에서 제공되는 반자율 주행 기술이 모두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총 8개의 에어백을 제공하는데 기존에 6개로 기억하는데 기존보다 2개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1열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새롭게 제공됩니다. 안전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최신 차량답게 소렌토에서 한층 신경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디지털 키가 제공이 되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과 버튼 시동 기능도 제공됩니다. 2열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자식 차일드락 기능과요. 안전 하차 보조 기능, 그리고 후속 승객 알림 기능이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조금 좀 어려운 용어로 알려드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처음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들이 다 어떤 기능인지 파악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인치 스포터링 휠도 볼 수가 있는데 4세대 소렌토를 더욱 웅장하고 멋진 느낌으로 부각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플랫폼의 새로운 변화는 풀체인지보다도 훨씬 큰 변화라고 정말 여러 번 알려드렸죠. 제 채널에서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더
더 이상 설명드리는 것도 한편의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플랫폼의 변화를 산업혁명과 감히 비교하고 있는데요. 신차 수준 이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플랫폼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꼭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GV80에서도 제공되지 않았던 히든 리어 와이퍼가 제공됩니다. 이미 15부 영상에서 처음으로 알려드렸던 소식이죠. 1억 이상이 넘어가는 고가의 수입 SUV에서 볼 수 있었던 기능인데요. 신형 소렌토에 제공된다니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에는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각각 제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12.3인치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에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좌우에 있는 차량들을 깜빡이만 작동돼도 계기판 안에서 볼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은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죠. 놀라지 마시고요. 특별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차량 내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GV80에서 처음 선보인 카페이 기술도 제공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GV80에서 선보인 차별적인 기술이 신형 소렌토에서도 제공됩니다. 두 대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기술도 제공됩니다. 만약 동승자와 그리고 운전자가 각각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듣고 싶은 음악을 각각 전송해서 들을 수 있는 기술이죠. 편리한 기술입니다. 한 단계 진보된 인포테인먼트 기술인 카툼 기술도 제공됩니다. 음성인식을 통해서 명령어로 차량을 제어하죠. 창문 열어줘, 창문 닫아줘, 에어컨 켜줘. 이런 부분을 음성, 명령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는 IoT 기술도 결합이 되어서요. 운전자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영업자를 통해서 확인돼 소렌토의 차별성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전 계약이 시작되며 정말 세부적인 자료들이 많이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금일 알려드린 정보만 보더라도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인 25부에서는 사전 계약 정보를 포함해서 가격 정보와 옵션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